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리액트 레전드 9 프로 TF 실착을 했고요. 뭐 오래 실착 안 해봐도 제품이 어떤지 어떤 부분이 나한테 좋고 나쁜지가 좀 판단이 돼서 한 40분 정도 차고 그대로 끝냈고요. 보시면 위에는 맨스 사이즈로 해서 7.5라고 나와 있고 밑에는 우먼스 사이즈로 해서 9 사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남녀가 제품을 만들 때 사이즈가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 하나로 만들어서 여자일 때 사이즈를 좀 다르게 놓은 케이스고 저는 255 사이즈 신었고요. 신발을 신은 사이즈를 피팅을 보시면 이 앞에가 지금 눌렀을 때 체중이 가해지죠. 보시면 앞에가 여기가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딱 맞고 이쪽에 발 했을 때 이쪽 발가락도 완벽하게 맞아서 여기가 약간 남는 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피팅감이 거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신발이 저 되게 불편해요. 예. 여러 면에서 불편했던 게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그렇고 차근차근 하나 말씀을 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발 자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근데 특정 부분에 대한 디자인들이 개개인에 대한 발일 모양에 따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큰 문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래서 먼저 이 등급을 제 기준에서 표현하자면 ABC로 나눈다면 탑티어가 A라고 하면 이 푸사라 같은 경우는 C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 개인적인 발모아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발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어서 그렇고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처음에 신었을 때 이렇게 완전 딱 맞고 앞에 발가락 부분 정도가 조금 타이트했는데 신으면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편해졌고 충분히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이 아웃솔의 그립 자체는 흠잡을 데 없습니다. 좋아요. 좋고 특별히 뭐 나쁘다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어서 인조잔디에서 그리고 풋살장에서 인조잔디 풋살장에 충분히 신을 만한 좋은 그립이고요. 그 아웃솔로 넘어와서 미드솔에서 이제 신을 때마다 느껴지는 테크놀로지가 이 앞쪽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유연성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서 발로 할 수 있고 힘을 줘서 뛸 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지금 보시면 리액트 폼이 있어서 폼 자체가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막 유연하게 그런 데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발 중간에서의 강성이나 뼈대처럼 발 자체를 지탱해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 보시면 이 요쪽 여기부터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면적이 너무 좁아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바닥을 컨택했을 때 이렇게 안쪽에 치고 뛰는 동작이나 이런 걸 취할 때 이게 신발이 흔들리면서 면적 자체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힘을 안 주고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힘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발이 이쪽 안쪽으로 쏠려서 지금 약간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모양하고 다르게 힘을 줬을 때 발이 이쪽 안쪽으로 쏠리면서 이게 신발이 기울어져요. 근데 보면 여기 안쪽에 면적은 붕 떠있고 여기가 면적이 안 닿으니까 힘은 여기로 쏠리니까 제 일단 발모양하고 신발에 느끼는 밸런스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예전에 슈퍼플라이 엘라스틱고 신었을 때 그거는 미드솔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여기가 좁아가지고 전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엄청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이 그나마 좀 분리돼서 이 앞부분이 면적이 넓은 부분으로 지탱할 때 여기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라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불안한 상태가 계속 가중돼서 신발 자체가 그렇게까지 편하지 않다. 일단은 그거에서 마이너스고요. 이제 어퍼 부분으로 왔을 때는 가죽에 대한 패딩이나 쿠션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는 게 캥거루 가죽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어떨까 인조 가죽에 딱 뻑뻑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면에 속하고 그 부분이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나쁘지 않고요. 슈팅을 때려봐도 정확한 임팩트하고 있고 인사이드 패드에 맞췄을 때도 그 쿠셔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 말하기 전에
힐카운터 쪽에서도 그리 그 뭐지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들썩거림도 없고 뭐냐 그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미끄러진 거나 슬림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 부분에서의 그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걸려 올라와서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걸려 올라와서 발을 복숭아뼈를 계속 개입해서 슈팅을 때리거나 뭐 발을 들어야 되는 동작에서 뛰거나 전환하고 때리고 공을 받고 인사이드 패스할 때도 이게 지금 계속 걸리적거려서 아파요. 개입이 돼가지고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마이너스 감점을 줘서 신발 자체가 편하지가 않다 나한테 일단. 그러므로 신발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고 플레이할 때 동작을 저해하는 요소가 이게 있어서 이거는 신기에는 나한테는 불편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시려는 분들은 이 아웃솔의 면적에 대한 안정적인 그 그립과 그리고 안정성 바닥에 하고 투탭을 밟고 안쪽으로 해서 밀고 들어갔을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복숭아에 대한 이 딱딱한 이런 그 뭐냐 이 여기 폼이 걸리적거리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생각보다 그 뭐지 설포 텅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불편하거나 이게 좀 이질적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닥 불편함이 없어서 충분히 신어도 되겠다라는 거 오히려 여기는 부드럽고 흔히 말하는 일체형 텅처럼 그 개입이 이거 천으로 얇게 돼 있어서 오히려 부드러워 만족감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이렇게 발을 숙이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격이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일본 브랜드들은 여기를 튀어나와서 이게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죠. 이거 자체에서도 착함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은 충분히 있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제품에 대한 세세한 평이고요. 기본적으로 TM4 그거죠 나이키 로고를 빼면 더 큰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착화감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많고 그닥 사서 신을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가 몰랐는데 보면서 또 까졌더라고요. 이거 10방원 이하로 신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포함해서까지 확실히 여기에 스티칭이 본딩되는 부분 자체의 테크놀로지가 그 다른 신발하고 다른가 봐요. 여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 건지 이 고무가 아니면 여기 본딩이 되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그냥 타 올라가서 중간에 여기에 뭐 쉔클에 구조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거나 더 면적을 넓혀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끝에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떨어지네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신발의 그 홀드감이나 전체적인 피팅감은 굉장히 좋은데 그 개개인의 발 모양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심할 법한 신발이라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꼭 구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같은 경우엔 이 제품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입니다 이게 나이키 빼고서 왜 좋은 축구화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1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이키 가서 신어보시고 본인 사이즈에 맞으시면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라트2나 다른 여자의 신발들이 피팅감이나 다른 스터드나 그리고 어퍼의 유연함, 질감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일본 제품을 구할 수 없는 친구들이나 뭐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3개가 한국에서 제일 구매하기가 쉬우니까 그 중에서 TM4를 구매해서 내 발에 불편함이 없으면 충분히 신어도 될 만한 적어도의 제품 자체의 기본적인 그 퀄리티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퍼펙트하고 좋은 축구와 서퍼화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